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떠올리는 첫인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바로 성실하고 깔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도 꽤나 게으른 편인 사람들에게조차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힘들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최소한 샤워와 양치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고 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샤워는커녕 양치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세탁기를 돌릴 때도 신발과 속옷을 함께 돌리는 등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문화 차이를 보이니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고 혀를 내두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영국 남자들처럼 내 인생도 그저 평범하기만 했지. 회사가 끝난 뒤에는 늘 맥주를 먹고 소화를 시킬 새도 없이 눕곤 했으며 주말에는 누워서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 것 말고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아보니 나의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했고 만성 소화불량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았지만 이런 삶이야말로 영국 남자들의 인생이라고 위안삼으며 나는 어떠한 변화에 의지도 가지지 않았다.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내 별명이 꼭 어울릴 정도로 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버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이었어. 사실 유럽으로의 파견은 몇 번 경험했지만 한국으로의 파견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그래도 뭔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약간의 설렘을 느끼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 그리고 그러한 설렘이 경악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사내 숙소에 한국인 룸메이트의 일상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성실했기 때문인데 일단 이 친구는 어떠한 일이든 절대로 미루지 않더라고. 예를 들면 식사를 한 뒤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한다던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집 청소를 한다던가 하는 일들 말이야.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이 친구는 회사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입었던 옷을 즉시 다시 걸어두고 짐 정리까지 전부 한 다음 바로 샤워를 하더라고. 이 장면을 보고 나는 한국인들은 정말 독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는 회사가 끝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퇴근길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과 옷들을 다 내팽개치고 바닥에 놓아 TV나 유튜브를 켜고 나는데 한국인들은 무슨 체력이 남아돌아서 저렇게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나는 내 친구에게 인간적인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지. 사실 이것 말고도 내 룸메이트의 기행은 정말 많았는데 세탁기를 돌릴 때 속옷과 흰옷 등을 다 구분해서 하고 빨랫감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세탁기를 돌리더라고.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사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게 성격이 급하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건가 싶어 이 친구는 성실한 것과 성격이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우리의 게으른 문화를 이해해주며 집안일은 자신이 다 할 테니 나는 당분간은 한국에 적응하는 것에만 힘쓰라고 말해주더라. 물론 내 친구의 이런 배려는 처음에야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친구에게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나는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골아떨어지고 주말에는 늦은 오후까지 잠을 자느라 집안일을 거의 못 도와줬거든.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딱 한 달만 내 룸메이트의 생활을 따라해보기로 결심했고 단언컨대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우선 나는 내 친구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기상해서 출근하기 전에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다녀왔는데 집 근처에 산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새벽 공기의 상쾌함과 소나무의 절경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친구는 자신이 먹는 영양제도 내게 나눠줬는데 자신은 각기 다른 약을 하루에 8알을 먹는다며 나보고 똑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마치 약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속는 셈치고 친구를 따라 약을 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토요일에는
자신이 몇 년째 몸담고 있다는 직장인 축구 동아리가 있다며 나를 끌고 가더라. 주말은 쉬라고 있는 날인데 평일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의 체력에 나는 경악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그 축구팀에 나가게 되었어. 동아리원들은 내게 축구 종주국인 영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며 장난을 쳤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는 그렇게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내며 일요일에는 기필코 오후까지 잘 것을 다짐한 채 침대에 누웠으나 다음날 오전에 어김없이 친구가 날 깨우더니 오늘은 독서 동아리에 참석해야 한다며 빨리 준비를 하라고 말하더라. 난 처음에 내가 꿈을 꾸는 줄 알고 시끄러워 이 악령아 라고 말하며 친구를 걷어 차버릴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 나는 한국인들은 지치는 법을 모르는 휴머노이드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너무도 피곤한 탓에 그냥 생각하기를 포기했어. 그리고 참석한 독서 토론에서 읽어둔 책이 있을 리 없던 나는 10여 년 전에 봤던 해리포터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고 다행히 한국인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덕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알차게 보낸 일주일이었고 한국인들처럼 성실해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그 후 한 달이 지날 동안 최선을 다해 한국인 친구를 따라했고 여전히 이 친구처럼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밥 먹은 뒤 바로 설거지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으른 100kg 거구에서 벗어났고 만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도 귀신같이 나아졌다. 나는 한국인 친구 덕에 꾸준하고 성실한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이해했고 절대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다짐했는데 나는 이제 새벽 산책이 주는 상쾌함을 이해할 수 있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며 깔끔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거든. 마치 내일이라도 삶이 끝날 것 같이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 한국인 친구의 삶을 통해 나는 이렇게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늘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이 생활을 몇 달만 이어나간다면 나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도 멀쩡히 아침에 출근하는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오늘도 한국인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은 성실함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기적과도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아왔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비만율이 어떻게 그렇게나 낮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들은 늘 활동하며 잠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거든. 맞아.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빠르게 일을 처리해버린다.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며 미루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는 한국인들을 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어. 쉬는 것도 몹시 중요한 법이야. 한국인들처럼 쉼없이 뭔가를 끊임없이 한다면 분명 부작용도 있을 거야. 글쎄, 퇴근하자마자 몸을 씻는 것과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 주말에도 늦잠 자지 않고 오전에 일어나는 게 쉬는 것과 관련이 있나? 이건 그냥 게으른 우리의 핑계라고 생각해. 한국인을 한 달여나 따라한 너도 참 대단하다. 나 또한 내 한국인 직장 동료의 성실함이 멋있어 보였고 그를 따라하기로 다짐했지만 3일을 못 넘기고 그냥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한국인 친구를 따라서 한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내가 시차 적응으로 힘들어할 때도 내 친구는 그만의 완벽한 생활 루틴을 보여주더라고. 정말 한국인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로봇이 아닐까 싶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